자동 출입 장치, 자동 출입구 심사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또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출입 장치 하드웨어 구성을 지금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출입 장치, 그렇죠? 자동 출입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장치인데, 이런 심사 장치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 장치 이들이 있어요. 이런 지금 승무원 한 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기에 출입국 장치잖아요. 이런 자동 출입국 심사 이런 장치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생겼죠. 일용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공항에서 서너 번 이용을 해봤어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심사 장치하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출입국 심사 장치나 저게 출입국 심사 장치구나, 자동 출입국 심사 장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예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큰 특징은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오픈엣이 블록체인이니까 이거는 본인 인증 과정은 본인의 자기만 알고 있는 시크릿 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크릿 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남은 뭘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G셀, ZSL은 G셀입니다. G셀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수플 컴퓨터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상징한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 그리고 듀얼 카메라를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이것이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지나가는 통로이고 이 카메라는 어딘가 뭐 안내판 같은 데 붙어 있겠죠. 안내판 같은 데다 매장을 시켜놓는 방식으로 듀얼 카메라를 했어요. 듀얼 카메라를 왜 했는지도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의 자동 출입국 장치와 비슷한 형태의 장치를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지문이나 손바닥의 혈관 문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복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통로에 웨이트 센서만 있으면 돼요. 웨이트 센서하고 듀얼 카메라가 어딘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웨이트 센서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있잖아요. 그 하중을 그냥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승객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장치들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스마트폰은 자기 주머니에 있고 그리고 수플 컴퓨터는 어딘가 뭐 벽면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고 와이파이 안테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통로에 웨이트 센스가 어디 있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바닥에 매설형입니다. 근데 바닥 매설형인데 땅을 파서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센스가 워낙 잘 나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센스들 그 두께가 1mm 안팎이 되는 그런 센서들이 웨이트 센서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식도 있고 공기 압력식도 있고 별의별 방식이 다 있어요. 자기장 방식도 있습니다. 그 센서에 대해서는 웨이트 센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듀얼 카메라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이죠. 공항에 도착 했습니다. 그럼 공항 내에 어떤 수플 컴퓨터의 통신 거리 내에 진입한 거죠. 그러면은 수플 컴퓨터와 그리고 뭐예요? 우리 G셀 컴퓨터 사이. G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이고 수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항 서버입니다. 공항 서버 간의 통신이 발생하는 통신을 해서 내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다.
이 지설컴 스마트폰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남자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체중은 어떻게 되고 키는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공항 서버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공항 서버는 이따가 이름은 누구고 누구고 공항 서버가 정보를 받습니다. 공항 서버로 획득하는 서버가 데이터를 획득. 그러니까 공항에 출입한 소비자라고 할까요? 소비자의 키, 나이, 이름, 그리고 뭐 체중, 그리고 인종, 한국인은 대부분 황인종이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기타 개인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획득을 합니다. 자, 공항 서버가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이 공항 서버가 획득한 데이터를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서버가 보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시스템 전체에서 데이터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데이터도 못 봐요. 항상 시스템이 데이터를 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만 볼 수 있는 형식. 법원에 뭐 영장을 받아서 누가 언제 어디를 출입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지. 그 공항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본다거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럼 지설을 가지고 있는 지설은 어떻게 되냐? 컴퓨터 스마트폰. 지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그 주인, 그 소유자를 대변합니다. 대변하고 그리고 소유자와 소유자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과 소유자와 수풀 공항이죠. 공항 간의 소통을 중재합니다. 중재하며 또한 그 자연인의 신원을 인증하는데 이 인증하는 방식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의해서 인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항 이런 시스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공항이 나의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이죠. 그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 인식기나 손바닥 문양을 뭐 하거나 뭐 안면 인식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항이 나를 인식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의 신원을 인증하고 공항은 그 스마트폰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항 서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지설 앱이죠. 지설 앱의 진위 여부만 판정하고, 그죠? 자연인의 신원은 지설 앱이 인정하며, 그리고 지설 앱이 인정한 신원을 서버가 확인, 공항 서버가 확인합니다. 서버가 확인. 이런 구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그렇다면 지설 앱이 공항 서버가 지설 앱으로부터 지설 앱이죠. 스마트폰에 있는 지설 앱으로부터 일정한 데이터를 획득했죠. 일정한 데이터. 키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름이 어떻고 이런 어떤 정보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실제 이 사람 이 자연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한 장치가 바로 요 하드웨어 장치예요. 그래서 지수 스마트폰에서 나는 홍길동이고 예를 들어서 지수 스마트폰 얘기하는 게 나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고 키는 뭐 180입니다. 이거 몸무게는 뭐 75입니다. 그리고 뭐 홍채무는 어떻고 지무는 어떠하고 등등이 있는데 일단 요런 정보 그리고 체형이 없다라는 거.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팔, 다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뭐가 있죠? 머리의 비율입니다. 비율.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몸통은 짧은데 다리는 엄청 길고 팔도 긴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요 체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체형과 몸무게와 키 그것을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여기 있는 듀얼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는 거리 측정이 가능해요. 비사체의 거리 측정. 거리 측정을 통해서 키, 신장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웨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듀얼 카메라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팔, 다리, 몸통, 머리의 비율,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주장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정보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죠.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뭐 법무부에 저장되어 있다거나 어디 출입국 관리국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겠죠.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매칭하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그 스마트폰이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자동 출입구 심사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지문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홍채문이라든가 등등을 추가 정보를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거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99.9%의 비율은 다 이 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증 과정이 끝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시크릿 키의 역할입니다. 그죠? 시크릿 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크릿 키를 잊어먹게 되면은 그거는 그 코인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코인의 주인 여부를 판정하는 여부는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시크릿 키입니다. 그죠? 시크릿 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코인의 소유주를 판단하지 그 외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지슬 앱, 그죠? 그 지슬 앱만이 가장 유일하고 유효한 신원 인증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었다, 지슬 앱과 소통, 지슬 앱, 스마트폰에 있는 지슬 앱과 숯불 컴퓨터 간의 소통을 서로 간에 인증 허가를 해야 되겠죠. 승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니까 자연인 홍길동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지설 앱과 그리고 수풀 서버 간의 통신을 승인을 해야 되겠죠. 승인. 공항에 도착하는 중이죠. 공항에 도착한 홍길동은 스마트폰이 땡 울릴 거예요. 스마트폰이 땡 울리면서 홍길동에게 홍길동님 지금 공항 서버가 홍길동님의 입출입 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인할까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홍길동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홍길동이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과정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에게 수풀 서버와의 통신을 승인하는 방식이 아마도 홍길동이 정한 어떤 본인 인증 방식, 인증 메커니즘 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 홍길동이 정한 본인 인증 메커니즘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지문 인식이거나 혹은 홍채 혹은 비밀번호거나 혹은 패턴이거나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게 우리 금융 거래할 때 돈을 송금하거나 카카오뱅크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어떤 자기가 입력하는 비밀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거나 스마트폰에게 본인을 인정하겠죠. 그죠? 그걸 본인 인정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좀 달라요. 자동 기존의 공항 출입구 장치는 심사의 주체가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와 서버인데 반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은 본인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서버 간의 통신, 그죠? 이 통신은 100%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서버 간의 통신은 절대적으로 스마트폰 소유자의 승인에 의한다고 상정. 그럼 스마트폰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가지고 내가 그 사람인 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안면 인식. 그래서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한 신분 사칭을 어떻게 방지하는가 이거잖아요. 그게 체형 분석, 안면 얼굴 인식이죠. 얼굴 인식, 체중 키,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이건 머신러닝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걸음걸이도 파악을 해요. 걸음걸이 요거 이
이걸 통해서 본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서 그 사람의 같은 얼굴로 가지고 같은 체형과 같은 체중과 같은 키와 같은 걸음걸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인 척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쌍둥이인 경우도 그렇잖아.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일란성 쌍둥이가 타인을 사칭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는 그게 그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정보가 사전에 법무부 서버나 이런 데 등록돼 있겠죠. 서버 등에 일란성 쌍둥이 여부, 쌍둥이 여부 또는 가장 보편적인 평균적인 얼굴 또는 신장 또는 체형인 경우 위변조, 신분 위변조죠. 신분 위변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죠.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높게 되고 높아지고 따라서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홍채문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대 기술로 지금 이 카메라 듀얼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가 2-3m 떨어진 상태에서 홍채문을 인식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카메라가 좋으면 물론 100% 되죠. 근데 이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을 10만원 미만으로 설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0만원 미만의 단가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때 사용되는 이 카메라로서 그 홍채문을 인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라더라도 홍채문은 다르니까 혹은 성문은 또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문, 목소리죠.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들어갈 때 성문이라든가 성문이나 홍채문 등 추가적인 어떤 인정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도 나중에 코딩 시점에 결정하는 거예요.